안녕하세요. 네, 저 공중보건하고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이쪽, 박수 치실래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쪽 부분에 전공이신 분들은 되게 누워서 떡먹기가 공중보건인데요. 근데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공중보건 듣다 보면은, 이런 게다 있어요.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하면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 공중보건에서 보건행정부는 엄청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제는 조금 욕심을 줄여서 반드시 알려드릴 것만 완벽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돼. 근데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면 암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얼굴 표정이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할 거고요. 자, 일단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거는, 자, 분야별 예상 출제 문항수예요. 반드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시험으로 갔었었는데, 작년에 시험으로 간 거를 분석을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이제 공중보건 하면 개념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작년까지는 40문제였다가 올해부터 35개 문제로 바뀐 것도 아실 거예요. 역학 부분을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 역학 부분이 3개 또는 4개 문제. 근데 역학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수 계산만 잘해도 이게 웬만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학. 근데 감염병 관리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감염병 관리 쪽에 이게 암기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암기를 노리는 문제들이 꽤나 많아서 이게 조금 골치 아프긴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보통 세 문제 정도 나왔다가 이게 좀 늘어날 확률도 많아요. 왜냐면 요새는 감염병보다는 만성질환 쪽이 조금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 쪽이 좀더 증가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엄청 어려워하는 보건행정, 요게 이제 세 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적 투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보건관리라고는 하지만 요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구, 역량, 뭐 보건교육, 학교 보건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20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랬고,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인구 두 문제, 역량 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전부 다 20문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